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7월 11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또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7월 8일날 공부를 함께 했던 내용들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코로나 관련주, 그리고 이제 백신 관련,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더 약진할 것이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시장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환율 관련 밴드 안에서 자동차업종에 대한 상승세를 예견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그쪽에 대한 매기세가 좀 쏠리면서 시장 대비 강한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도 우리가 좀더 눈여겨봐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요 정도는 확실히 알고 가야 될수 있는 내용들만 좀더 엄선해서 또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함께 보실 거고, 하나씩 같이 한번 보면서 준비된 내용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내용은 이제 글로벌,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변곡점은 13일에서 14일이다. 자, 저희가 6월 말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던 것 중에 한 내용인데요. 그만큼 현재 이번 주가 대단히 중요한 한 주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인데, 이번 주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에 대한 방향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무상증자 테마로 인해서 우리가 일전에 노토스 같은 기업들이 급등 양상을 좀 보이면서 골리락에 대한 왜곡 효과가 드러났죠. 그랬던 부분처럼 최근에 이런 무상증자 한해 테마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대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부분이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주의사항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이 실적 시즌에 돌입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면서 국내도 실적 시즌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좀더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내용, 바로 뭐 글로벌 부분,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변곡점이 왜 13일, 14일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가 한번 같이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뒤에 나오는 화면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입니다. 13일 미국 시간으로 12시 반에 발표되는데, 한국 시간을 바꾸면 9시 반 정도 되거든요. 그림만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일전에 미국이 물가 상승률을 지금 6월 달에 발표를 할때 8.6%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과하게 형성되고 있다, 깜짝 놀라면서 시장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일전에 5월 달에 8.3%가 발표가 될 때, 자, 4월 달 대비해서 빠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언론에서 썼던 것이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이 이루어졌다. 자, 섣부른 김칫국을 마셨다는 거죠.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아, 너무 섣부르게 언론에서 해석을 하고 있다. 자, 6월 달은 더욱더 가중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대로 6월 달은 8.6%까지 다시 한번더 급등을 하면서 시장은 예상치 못했던 것처럼 갑자기 좀더 하락을 하는, 급락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왜또 지켜봐야 되느냐. 7월 13일날, 이번 주입니다. 자, 뭐, 현지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은 밤이니까요. 14일부터 반영이 될 건데요. 지금 예상치가 8.8%예요. 자, 만약에 8.6%보다 낮게 나타난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효과를 보인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할 거고, 자, 또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만약에 8.6%보다 낮게 형성된다면, 자, 이번에 우리가 7월 달 금리 인상을 0.75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0.5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속도 조절론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인데, 시장은 가파르게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고 거기에서 한 가지 키워드가 붙겠죠. 바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가능성, 그 키워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대단히 중요하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 예측치보다 더욱더 높게, 8.8%보다 높게 형성된다면, 그때는 더욱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다시 한번더 상당히 긴축될 수 있다,
라는 부분까지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의 의견은 저는 8.6%보다 좀더 낮게 형성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조금 더 낮게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자, 이번 주에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에 대한 결정을 하는 달이 7월 13일입니다. 자, 채권 전문가 10명 중에 6명이 지금 현재 7월 달 금융위에서 빅스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대한상의에서는 빅스텝은 기업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속도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거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용산 측에서는, 금리 동결까지도 일부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대단히 느끼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현재 대출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부분으로 이슈가 되면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에 대한 위축 상태를 상당히 힘들어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지율이 빠지는 것의 가장 큰 이유도 이런 부동산 경기에 대한 침체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에 대한 하락세가 나타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간에서는, 아니, 그래도 대출금리 계속 올라가니까 물가상승은 제껴두더라도 금리 동결해서라도 대출금리 올라가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채권 전문가들 같은 경우 0.5를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자, 10명 중에 3명은 0.25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명 중에 6명은 빅스텝을 얘기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차라리 이번에 경우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빅스텝을 가져야지만 미국에 대한 대응을 좀더 순조롭게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금 국내 입장에서는 미국도 7월 말에 금리를 결정을 하게 돼요. 7월 26일, 27일인데요. 자, 그때 결정을 할때 미국이 0.5를 하는 것이 한국 시장에는 상당히 유리할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 8월 달 금리 인상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금리 인상을 할때 했던 내용이 뭐냐? 왜 이렇게 한국만 일찍 금리 인상을 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자, 한국은행 측에서 얘기했던 것이 미국과에 대한 금리 역전은 막아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현재 어때요? 그렇게 작년에는 막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다가 지금 되니까 금리 역전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버려요. 한마디로 한국은행 측 또는 금융위는 현재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미국이 0.5를 해야지만 금리 역전에 대한 부분 자체가 격차가 좁혀질 수 있고, 자, 2022년도 연말까지 만약에 이번에 0.25를 해버린다면 쉬지 않고 금리 인상을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8월 달, 그리고 지금 10월 달, 11월 달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만약 0.5를 한다면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8월 달 또는 이제 10월 달 중에 한번 쉴수 있는 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결정되는 것이 바로 이번 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금리 결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금리에 대한 역전은 기정사실화된 그런 악재가 현재 선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자, 미국이 이번에 7월 26일, 27일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요, 9월 달에 또 있어요. 자, 그리고 11월 달에 있고 12월 달에 또 있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현재 3.5% 목표인데 목표에 대비해서 1.75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미국도 0.75를 하고 나면 여기에서 0.75를 하고 나면 나머지 세 번에서 1을 하면 되기 때문에 미국도 속도 조절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얼마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결정하면서 천천히
스텝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도 7월 13일 날 차라리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준다면 오히려 8월달, 10월달, 11월달에 속도 조절, 미국을 봐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0.5를 만약에 해버린다면 나머지 8월달, 10월달, 11월달도 미국을 쫓아가야 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물가를 잡기는 대단히 힘들어질 것이다. 자, 지금 현재 금리를 0.25를 하느냐, 아니 0.5를 하느냐에 대해서 논란도 많고요. 실제로 거기에 따라서 뭐 대출금리도 이미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주식시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변곡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보면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번 주에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또 14일날 옵션 만기 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도 꼭 체크를 하시면서 그 이후부터는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넘어가면 이제 무상증자 테마가 최근 들어서 착시효과를 일으키면서 상당히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들이에요. 자, 우리가 노터스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노터스라는 기업이 골리락이 이루어지면서 가격대가, 자, 여기 5월 30일에 가격이 8,200원대, 7,700원대였는데, 자,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서 43,95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급락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자, 골리락에 대한 왜곡 효과라고 봐야 되는데요. 왜냐면 88.8%면, 한 주당 10주를 했던 거죠. 그 정도로, 많은 주식수를 늘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런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나타날 때마다 종목군들이 급등 양상을 좀 많이 보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급등 양상을 보였던 거 인포방이, 자, 이런 기업들이 무상증자 관련 가능성에 인해서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났었고, 자, 셀리버리, 자, 이런 기업들도 무상증자의 결정함으로 인해서 급등량에서 나타났고요. 자, 그 뭐 신진 SM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16% 급등이 나왔는데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급등량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럴 가능성 또는 결정에 대한 부분에서 시장은 상당 부분 왜곡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부분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힘들어하는 개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모습이라고 보고, 그 정도로 최근 들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테마주들이 많이들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자, 뭐 여기에 무상증자는 제가 밑에 글을 달아놨습니다. 자, 출처를 보시면 돈 버는 주식 투자 비법이라는 책에서 제가 쓴 책이죠. 그 책에 나와 있는 글귀를 인용을 해 봤습니다. 자, 무상증자는 자본금을 공짜로 증가시키는데 재무제표상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무상증자라는 것은 증자,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대신에 무상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자, 유상증자는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대신에 유상으로 한다는 거죠. 밖에서 돈을 끌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무상증자 테마가 움직이는 종목군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그럼 그 특징이 뭐냐를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유보율이 높은 기업들이 이런 이슈가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증자를 하기 때문에 증권을 더욱더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 주식수가 많은 쪽이 가능합니까? 적은 쪽이 가능합니까? 적은 쪽이 가능하다는 거죠. 주식수가 적은 종목일수록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높게 형성된다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글귀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본총계라는 것은 잉여금 더하기 자본금이라고 해요. 자, 이 잉여금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잉여금, 자본조정계정, 기타 포괄순익 누계액, 이익준비금, 이익잉여금 이런 걸 총칭해서 우리가 명료하게 볼 때 잉여금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자, 이렇게 말로만 보면 좀 어려워요. 우리가 좀 더 상세한 내용을 같이 보면서 한번 실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무제표상에 대한 기업 분석칸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같이 보면,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신진 SM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기업 분석을 들어가서 보면, 자, 상단을 올려보시면요, 뭘 봐야 되냐면, 자, 여기에
보면 유보율이 있습니다. 자, 그럼 유보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무부채에 가까운 기업이니까 당연히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 그리고 오늘 개념의 중요한 것, 바로 이 자본금과 그 위에 보시면 자본총계가 있는데, 자본금은 이 회사를 만들 때 든 돈입니다. 그러면 쉽게 이 회사는 45억을 들여가지고 현재까지 인력금과 자본금을 합쳐서 자 732억이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러면 자본금을 빼더라도 돈이 아직까지 700억 가까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증자를 한다는 거죠. 이익인력금 자체를 자본금을 늘리는 데 쓴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본총계와 자본금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는 기업들이 최근엔 이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 그 위에 올려보시면 대주주에 대한 비중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김은식 씨하고 김대용 씨 외 3인 1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60% 이상을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유동주식 되는 것은 약 40%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현재 이 신진 SM에 대한 총주식 수는 890만주인데, 자, 여기에서 40%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럼 320만주 가까이만 주식이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는 닫혀있는 물량이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오늘 급등을 했던 인포바인이라는 기업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략했던 기업이 인포바인이었고, 인포바인이 급등이 나타났어요. 오늘 상한가 바로 앞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인포바인도 지금 현재 주식수로 보자고, 주식수가 지금 319만주입니다 상당히 주식수가 적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자, 인포바인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자사주와 대주주에 대한 비중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보면 약 50%, 60% 가까이가 또 빠지죠. 그러면 40% 남는데, 그러면 지금 300만주에 40%에 120만주 정도가 유통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거기에서 내려보시면 유보율이 지금 7,900%, 7,400% 됩니다. 자, 거기에 부채 비율이 3.6%, 거의 무부채에 가까운 회사죠. 거기에 자본총계는 956, 자본금은 16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본총계는 이익잉여금이 약 930억 가까이가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럼 그 930억을 어떻게 해서 집행을 하고 싶은데,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이 무상증자나 또는 배당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지금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급등 양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무상증자 테마들은 이런 식으로 유보율이 높고 부채 비율이 낮고 대주주에 대한 비중이 크고 주식수가 적고, 자, 그리고 자본금이 낮고 대신 자본총계가 높은 그런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 자, 무상증자는 사실 조삼모사입니다. 우리가 만원짜리 종목이 보통 한 주당 한 주를 무상증자 한다고 하면 5천원짜리 두 주가 되는 거거든요. 만원짜리 한 주나 5천원짜리 두 주나 똑같죠. 자, 그만큼 주가에 대해서 왜곡이 이루어지는 거고, 대신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에 대한 기법으로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렇게 유행을 타고 있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지난주에 특징적인 부분 한 가지를 꼽아보라면,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함으로써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이면서 반등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반도체라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도 수급이 유입됐다는 것의 특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미국도 본격적인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알코어의 실적을 발표를 함으로써 금융주들이 가장 처음부터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날짜는 14일과 15일에 몰려 있고요. 자, 은행주들이 과연 실적이 나빠질까? 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어느 정도 실적이 선방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도 2분기에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국내에서도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국내에서 실적 시즌 돌입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를 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2분기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돼요. 2분기의 큰 특징은 뭐였어요? 첫 번째는 환율이었습니다. 자, 고환율 시대로 넘어왔던 것이 바로 2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런 환율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상당한 OP가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자동차 업종이 될수 있겠죠. 우리가 2014년도 뉴스들을 보면 환율 10원이 바뀔 때마다 영업이익 4천억씩 바뀐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정도 지금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100원 이상 뛰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분에서 환율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대신에 우리가 또한 가지 큰 키워드는 바로 원자재거든요. 결국 원자재에 대한 수입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생각보다 워낙 강세가 들어났을 때 수혜가 될수 있는 기업들은 그만큼 수입 단가가 늘었으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이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미리 좀더 접근 자체를 관망에 대한 시선으로 가져가야 된다. 자, 제일 좋은 거는 이런 환율이라든지 또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이슈가 되더라도 크게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우리가 소위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쪽 중에 한 개가 엔터라든지 또는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그 정도로 이런 컨텐츠나 엔터주들 또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마찬가지 환율에 대한 영향도 상당히 제한적이죠. 그렇다 보니까 기관에 대한 수급이 쏠리고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접어드니까요. 오히려 이제 환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또 자동차 업종. 오늘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꽤 들어오는 모습들도 나타났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기억을 하면서 시장을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이슈들을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한국경제TV에 출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월요일은 제가 밤 10시에 여러분들과 또 커뮤니케이션을 또 나누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미진했던 부분 밤방송에서 함께 얘기 나누면서 또 종목에 대한 부분까지도 분석을 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저희가 7월 1일부터 11일까지 추천 중 매매 내역인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정말 운 좋게도 지금까지 또 승률 100%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이 조금만 돌아서도 개별주에 대한 부분에서 매매는 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은 많은 연락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인포바인이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 정도로 최근에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뭔지 그런 것을 읽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 제가 한국경제 홈페이지, 원 홈페이지에서 개별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직장인 문자반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번 해보실 분들은 이벤트 신청하셔서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장 추천주와 같이 보시면 모비릭스, JVM,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약바이오 쪽에 수급이 쏠림의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백신이라든지 진단키트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금 그쪽은 단기적으로 50% 이상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우리가 SK바이오사이언스를 매매하고 난 다음에 30% 올랐어요. 오늘까지도 상승하는 그런 랠리가 나타났었는데,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지수에 대한 영향을 줄수 있다고 보고, 코스닥 지수가 하반경에서 일부 보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거기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주가에 대한 상승 가능성을 좀더 높게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모비릭스 같은 경우에는, 자, 최근에 무상증자 관련된 부분에서 테마가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요 기업도 그런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모빌릭스 같은 경우에도 자본 총계가 높게 형성되고 자본금이 상당히 낮고요. 거기에 영업이익률, 그 우리가 유보율,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 자체가 지금 최근에 무상증자가 이루어지는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있고, 자, 요것도 대주주에 대한 비중이 지금 현재 70% 가까이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식 수가 지금 960만 주인데요. 이 중에서
지금 270만, 300만 주 가까이가 유동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30%만 유통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공모가가 14,000원대를 감안한다면 다시 한번 더 반등 탄력을 좀더 붙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JVM. 자, JV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약국 조제 자동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한 번씩 움직임들이 나왔었는데, 조제 자동화에 대한 부분 자체, 지금 해외에서는 인터넷으로 약을 팔고 있는 곳도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만큼 지금 조제 자동화라는 것이 시대가 바뀔수록, 그리고 노인 인구가 증가할수록 복합 처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JVM 같은 경우에 수출 물량이 거의 90% 가까이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환율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주주는 한미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재무가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요. 하반경기성이 나오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까지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내용을 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